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사를 한 경찰은 즉각 해명했지만 야당은 코미디 같은 해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6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을 끌어안거나 경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에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민간 택배회사 페덱스를 통해 오산 미군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들여왔는지 아직 이유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탄저균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제주에서 불어온 국민TV 조합원들의 연이은 평화, 생명, 연대, 소통의 메시지. 5일차에 접어든 강정평화 생명 대행진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7월 31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관련해서 7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경찰의 해명이 나왔지만 정청래 의원은 코미디 같은 해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안은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과 마티즈 차량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왔던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죠.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 변사 사건에 대한 경찰의 해명을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경찰이 소설 같은 어설픈 해명을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경찰이 네 번째 해명한 것은요, 더더욱 웃기는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신이 뒷좌석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김민기 의원실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수정 보고를 해야지 하루가 지나서 아, 저희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 의원은 이외에도 총 7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주요 대목을 살펴보면 먼저 당시 수색에 나섰던 소방당국이 무전이 아닌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무전 녹취록을 보면 거미줄 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전이 아닌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른바 거미줄을 친 시점인데요. 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임 과장이 사망한 지난 18일 오전 11시 28분경 인근 주민으로부터 마티즈의 행방에 대한 목격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민과 마티즈와의 거리는 약 50m 정도였습니다. 즉 성인 걸음으로 2, 3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거리란 설명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거미줄을 치겠다라는 발언은 11시 33분에 등장합니다. 즉 마티즈를 발견하고 나서 일부러 무전이 아닌 다른 통신수단을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경기경찰청은 이에 대해서 소방당국에 확인해보니 마티즈를 발견한 직후 사망을 확인한 것은 오전 11시 55분이며 현장이 난청 지역이어서 휴대전화로 소통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이 난청 지역이었다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지역에서도 통신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티즈 차량의 그 폐차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마티즈 폐차를 국정원과 10여 년간 거래해온 타이어 업체가 의뢰했다는 겁니다. 타이어 업체 사장 송모 씨는 지난 19일 저녁
문제의 마티즈를 빨리 폐차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송 씨는 전화를 해온 사람이 자신을 임 과장의 둘째 매부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송 씨는 평소 폐차 대행 주문을 받아서 처리해오곤 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받아들였고 19일부터 폐차장을 찾다가 지난 22일 마티즈를 폐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송 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임 과장의 유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임 과장의 사망 다음 날인 19일부터 폐차를 준비한 셈이 되는 건데요. 또한 송 씨가 폐차 의뢰를 받은 시점은 임 과장의 시신 부검에 대한 1차 소견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뒤로 사망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라 의구심이 더 커지는 대목입니다. 이게 나 둘째 매형한테 받았다는 건데 임씨 둘째 매형한테 받았다는 건데 그 타이어 업체는 국정원과 한 10여 년간 거래했던 업체고 그 송모 사장이 화성에 있는 폐차장에 폐차 의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망 다음 날인 19일 날 이걸 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경찰은 앞서 자살 사건 발생 시 차량을 감식하고 나면 유족에게 즉시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 수사 절차이고 폐차, 매각, 보유 여부는 유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자살로 내사 종결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이 지난 20일입니다. 즉 최소한 20일까지는 경찰이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마티즈 차량에 대한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도 해킹 발생부터 사후 대응, 임 과장의 죽음과 발견, 마티즈 차량 처리까지 국정원의 냄새가 진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폐차를 시킨 주체는 가족이 아니라 오래된 국정원 타이어 납품업체, 즉 국정원이었습니다. 국정원 해킬 사찰 의혹의 중심 인물 사망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이 마티즈가 어떻게 수사경찰의 지휘도 없이 허락도 없이 폐차될 수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전 의원은 앞서 임 과장이 숨진 채 발견된 마티즈와 경찰이 공개한 CCTV 속 마티즈가 다른 차량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좀 이슈를 흐리는 것 같은데요.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국정원을 비호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시장 개편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노동개혁은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의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노동시장 개편을 진행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노동시장 개편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풀어나가자는 야당과 노동계의 요구는 외면한 것이어서 일방 강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일자리 문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임금 피크제처럼 의자 뺏기가 아니라 연대로 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기업, 소득계층, 세대 간 고통분담을 통해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실패한 기구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국회 안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 기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위를 중심으로 최근 여러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을 끌어안거나 경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거나 실질적인 정책들을 선보이며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다며 셀프 디스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민리서치 이은영 대표와 함께 이 사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6차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혁신안을 발표를 하는데 나름의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정당 지지도에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 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까? 네. 예. 최근에 그 지난 7월 25일에서 6일 이틀간 조원 CNI가 실시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 대한 ARS 조사 결과인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21.8%로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당파층 같은 경우가 33.3%,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36.3%로 거의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8.6%인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21.8%는 사실은 저게 이제 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0대 후반부터 뭐 20대 초반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이 조사에서 나오는 흐름을 보면은 그 지난 4월 29일 그 재보선 패배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내려앉은 그 20% 초반대의 숫자가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조원 CNI가 한 그 정기조사에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은요.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하고 야당 중 어느 쪽이 승리하길 바라느냐. 그게 이제 야당 승리를 바란다는 의견이 49.1%로 그 여당 승리를 바란다는 39.7%보다 거의 10% 가까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지금 당의 지지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 그 좀 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무당파 쪽으로 좀 빠져 있는 그런 흐름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당 지지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를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금 포인트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포인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그걸 어떻게 보면은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혁신안을 밀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감동을 주거나 뭔가 마음을 울리는 이게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좀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그 정당 지지도의 그 비율을 좀 그냥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한 4 정도 된다면 그 진보 정당, 진보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한 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당파가 3, 그래서 4대3대3 이런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어떤 사안이나 그 현안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무당 파 쪽으로 빠졌다가 또 당 지지로 이어졌다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20% 초반대를 유지하는 거는 새정치연합이 지금 계속 개혁과제라든지 혁신 방안들을 내고 있지만 그게 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좀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게 세비를 줄이고 의원 정수를 좀 늘리는 방안이 그 공감도를 떠나서 일단 좀 눈에는 띄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적진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하방론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눈에 띄었고 또 수도권의 그 4선 이상의 그 중진들의 용태론 이런 것들이 좀 눈에는 띄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또 이게 여당과 또 합의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영입 인사인 그 손혜원 그 홍보위원장의 셀프 디스가 조금 더 사람들의 그 인구에 회자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셀프 디스라는 게 네. 회자는 되고 있지만 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거림으로 이렇게 회자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라도 관심을 좀 끌어들이는 게 사실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프 디스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요새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가볍게 내 이야기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정당이나 정치에서도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새정치연합이 여지껏 그런 걸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입된 전문가가 그거를 좀 시도를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좀 내가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줬다라는 점에서 좀 약간의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안 말고도라도 보면은 이 지금 새정치연합이 왜 이렇게 그 관심과 그 주목을 못 받는지를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치열하게 붙어 있는 게 현수막 전쟁이에요. 그래서 네.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이 현수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신임 홍보위원장도 지적했다시피 디자인이라든지 글자 서체라든지 사이즈 이런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새정치연합의 그 실무진, 정당의 어떤 실무진들이 이런 어떤 그 밑바닥에서의 그런 어떤 이렇게 변화하는 흐름들을 젊은 감각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 관심과 그
공감도 같은 걸 받지 못한다는 그런 좀 걸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게 체감할 수 있는 뭐 경제라든지 당연히 지갑을 채워준다든지 이런 건데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심판론 위주의 굉장히 좀 막연한 두루뭉술한 이런 문구들이 많은 현수막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업장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요. 사실 이를 통해서 어떤 이 밑에서의 어떤 변화하는 트렌드라든지 젊은 감각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새정치연합의 가장 그 큰 문제였던 게 그 지도부가 안정된지가 못한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2007년 대선 패배 이후로 지도부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뭐 몇 달 사이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정당의 주요한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정당이 해야 되는 어떤 일 이런 것들이 안정되게 이게 좀 유지가 되지 못하고 맥이 끊기고 그러면서 감각을 또 잃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좀 핵심적인 것들을 잡아내지 못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축구를 치면은 그 수비수들이 서로 막 말을 하면서 서로의 위치를 교정을 해주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근데 분당 이야기가 또 다른 지금 새정치연합에 계속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하는 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이 기정사실화 될까요? 일단은 분당은 당장 기정사실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천정배 의원의 행보나 그분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내용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천정배 의원이 그 이제 8월 말 안에 분당의 어떤 계획을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 천정배 의원 주변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보다는 천정배 의원이 어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깃발을 내걸고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천정배 의원은 좀 기존의 다른 의원들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왔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이분이 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주의 깊게 봐야 하고 그것이 신당 창당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무소속 연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더 행보로 더 주목해 보고요. 네,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현재 방미 중입니다. 그런데 네. 큰절을 하고 또다시 색깔론을 공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 유승민 그 찍어내기 사태 이후로 이제 본인이 어떤 주도권을 쥐고 그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제 오늘도 그 유엔 그 반기문 유엔 총장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가려고 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대선 주자라는 게 특히 여당의 대선 주자라는 거는 미스 코리아가 왕관 이어받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뭐 구룡이니 팔룡이니 해서 그 좁혀지는 과정을 굉장히 치열하게 겪고 왔고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내 경선에서 거의 굉장히 치열한 당내 투쟁을 전개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의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나이브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금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그 구사하는 여러 단어라든지 말들이 지금 계속 좀 구설수에 오르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아니더라도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서 조금 서커스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 같은 거는 그러면은 서커스는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삐에로냐 이런 또 역풍 같은 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좀 상당히 조마조마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외교의 현장이라는 거는 가장 그 세련되면서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집권당의 대표가 개념 없이 막 던진다는 그런 좀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과연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의 반열에 지금 물론 1위지만 네.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 대선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꾸러졌던 걸 우리가 역사에서 봐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외교같이 이렇게 국익과 직결되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좀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조금 결격사유로 국민 인식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치고 올라올까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 총선이 굉장히 바로미터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에서 자기 역할과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소식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원 네. 해킹 의혹이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운데 국민들은 국정원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 문제를 안보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아직은 그게 국민들에게 전적으로 먹혀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그 조사 결과 나온 걸 보면 일단 리얼미터가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킹을 한 적이 없다라는 국정원의 해명에 대해서 신뢰 가냐 안 가냐에 대해서는 그 신뢰가 안 간다는 의견이 한 58.2%로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조원 CNI가 실시한 조사를 보더라도 그 네. 최근에 불거진 국정원의 국민 사찰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해킹 프로그램을 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57.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그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정치연합 쪽에서 이제 뭐 그 조사단을 구성해갖고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이런 류의 문제는 그 외부에서 그거의 어떤 파헤치기보다는 내부에서부터 그 고름이 터져 나오는 경향이 그런 사례가 많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이 국정원 직원이 현재 굉장히 석연치 않게 죽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에서 어떤 무슨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법적으로 위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제들을 하라고 했을 때 나만 혼자 뒤집어 쓰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문제가 이 외부에서 어떤 외부 충격으로서 이것이 해소된다기보다는 안에서부터 터져 나온 어떤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부분이 상당히 심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내부 고발 어떻게 보면 내부 이제 휘슬블로우라고 그러죠. 이런 네네.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꽉 막혀 있어서 여태까지 네. 국정원 지금까지 이런 의혹이 있었지만 버틴 건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외부에서의 충격이 계속해서 있어도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국정원 직원의 문제에서만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댓글 사건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정원 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진정한 애국은 무엇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그 당시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떤 시점에서 그것이 이상한 흐름으로 변질이 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분명히 이 두 가지 흐름이 저는 공존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한 번 또 이런 지금 이게 벌써 두 번 이런 흐름이 이상한 흐름이 있었는데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무리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안에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을 국정원 직원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거 없이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인데요. 선거운동 기간에 이 같은 제안을 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조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어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헌 의견을 낸 4인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더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인터넷 실명 제도를 조아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7년 7월 27일 정보통신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 명이 넘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시작됐습니다. 사이트에 글을 올리려면 본인 확인 절차, 다시 말해 로그인을 거쳐야 가능해진 겁니다. 아이디나 별명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보장 중간 단계였던 셈입니다. 이후 온라인을 매기로 시민 저항의 형태를 보였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를 계기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2008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수장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 확인제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수 언론은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인터넷 악성 댓글에 의한 것이라고 연일 대서특필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2009년 1월 적용 대상이 하루 평균 방문 수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되면서 제도를 실시하는 사이트는 35곳에서 153곳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사이트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헌법 소원이 청구됐고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헌 판결로 본인 확인제는 없어졌습니다. 곧바로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이 지난 대선 기간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헌재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30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표현 등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의견은 4명으로 공정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은 익명 표현을 허용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 기간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이라며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헌재 판결이 있은 후 3년이 지났습니다. 3년간 인터넷 환경은 급속도로 변했지만 헌재 판결은 오히려 그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지난 4월 말이죠. 살아있는 탄저균이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를 통해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오산 미군기지로 배송된 건데 왜 한국에 들어왔는지, 반입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미군 측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탄저균이 명확히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화학 무기로서 사용됐는지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미군 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민간 택배로 배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량 학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 탄저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쭉한 막대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탄저균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탄저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흙 속에서 8년에서 10년가량 생존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 동물의 시체와 볏짚 등은 완전히 소각해야 합니다. 탄저균을 섭취하면 초기에는 잠복 상태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엄청난 수의 병원균이 자라면서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균입니다. 호흡기를 통해서도 감염되기 때문에 생물학적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탄저균은 노출되면 무색, 무취, 무미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통한 공격이 있을 때 감시와 추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설탕 한 봉지만큼의 탄저균은 미국 전역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탄저균은 언제부터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는 연합군의 가축을 몰살시키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실전에 이용했지만 휴가를 보진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일본, 독일, 소련, 영국 등이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물학적 무기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탄저균 폭탄을 이용한 실험이 유명합니다. 1942년 스코틀랜드 북부의 그리나르 섬에서 양 80마리를 대상으로 비밀리에 탄저균 실험을 했고 양들은 3일 만에 모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실험이 세상에 드러난 건 1997년입니다. 실험에 이용된 양들은 모두 소각됐지만 그리나르 섬은 이후 48년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1978년 구소련에서는 탄저균 유출 사고로 수많은 가축과 7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우편을 이용한 탄저균 테러가 발생해 5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다양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이번에 배달 사고를 낸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도 그중 하나입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간략히 말하자면 생화학 전에 대비해 전문 지식이 없는 군인들도 전장에서 생화학 물질을 샘플을 채취해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물질의 종류를 알아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생화학 전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탄저균과 보툴리늄, 두창, 페스트, 야토병 등 10여 가지 위험한 생물학 물질을 감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시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 왜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 반입 사실은 왜 알리지 않았는지,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는지에 대해 주피터 프로그램 담당자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미군은 왜 탄저균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뛰어난 살상 능력에 있습니다. 감염 후 하루 만에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률이 30%인 천연두와 비교해보면 살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분말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해 보관과 이용이 편리한 건 역시 생물학 무기로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의무적으로 탄저균 백신을 맞게 돼 있지만 미군 기지 내 한국 군무원과 카투사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탄저균 노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는 셈입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로 통과 제주에서 보내온 편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닷새 연속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방송한 내용은 강정생명평화행진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TV 조합원들이 직접 찍어서 보내온 영상입니다. 다소 거칠어도 매일 보도를 고집한 이유기도 한데요. 연대하고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한 평화의 걸음을 온전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주에서 보러 온 평화의 메시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한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제나 고민 없이 내가 고민 신발을 잘못 입기 때문에 네. 힘들었어요. 솔직히 발바닥이 좀 많이 한 시간에 한 10분을 쉴자르는데 아시더라고요. 솔직하게는 그렇게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네. 국민TV 모임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뭐지 시청 광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강정 행진 모임이나 이런 참여들을 많이 주변에 하시니까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참여가 같이 되더라고요. 저는 국민TV 조합분들 만나서 많은 걸 배워요. 사실 저 혼자서는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 참여의 선배님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되게 잘 배운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거창하게 되셨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제 또래들도 사실 저밖에 없고. 그래서 좋은 기회니까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 고양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결하고 시끄럽고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성남시에서 이 길 고양이 관련해서 협조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길 고양이가 도심 속 생태계의 일원임을 강조한 내용인데, 뉴스K가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길 고양이 이 캣맘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해동물이고 혐오스럽고 이런 안 좋은 인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밥을 주다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는 동물이라고 인식이 되었고, 또 저 외에 다른 캣맘 분들도 그 부분에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우연히 성남시에서 또 이런 이제 TNR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이런 협조문을 붙이게 됐어요. TNR은요, 저희가 저희 영역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일단 포획을 해서 그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그 다음에 제자리에 방사해 주는 걸 TNR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방사 후에도 저희 캣맘들이 얘네들이 건강 관리가 잘 되는지 살펴도 보고 또 뭐 다른 거 변한 게 있는가도 보고 그러면서 관리를 계속 해주는 게 TNR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는 계속 생존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 그러니까 쥐들이 안 나타나고 그래서 좋고, 또 이제 적은 수를 저희가 밥을 주게 되니까 부담도 덜 되고, 숫자가 많으면 부담스럽고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깨끗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셔도 얘네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에요 하고 물을 정도로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전염병이라는 거 이런 거 전혀 없고. 처음에는 모르시는 분들은 막 그랬다가 이제 밥 주는 모습 보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전단지를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요. 그러면서 좋은 일 하신다. 그렇죠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굳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해하시는 것처럼 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가세요. 제가 그 고양이가 저를 기다리는 눈빛을 생각하면은 계속 안 줄 수가 없어서 주게 되었고, 또 주다 보니까 이제 혹시 지저분하게 될까봐 길거리가 사료를 놓고 벌레라든가 이런 게 꼬이면 지저분해서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또 청소도 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이 힘이 있을 땐 좀 약한 동물한테 베풀어서 같이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전남 동부 지역협의회 공개 방송 및 협동조합 교육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순천 팔마체육관 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공개 방송으로 서영석의 정치 토크가 김광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공용 메일로 동행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다들 우려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점 하나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최선 다해 뉴스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조합원, 예비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